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인프피가 좋아하는 팝송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서부 힙합의 레전드였던 투팍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전에 래퍼 쿨리오의 또 곡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곡 두 개가 흑인 힙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백인 힙합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백인 아티스트 래퍼 그룹이었던 곡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웨스트 코스트 힙합이었던 서부 힙합 백인들로만 이루어졌던 1992년을 뒤흔든 하우스 오브 페인의 점프 어라운드입니다. 올드스쿨이죠. 올드스쿨. 올드스쿨이 80년대 90년대 때의 그런 힙합을 말하는 겁니다. 하우스 오브 페인. 벌써 이름부터가 장난이 아니죠. 뜻이 고통의 집, 아픔의 집 이런 뜻입니다. 힙합 하는 그룹답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그룹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백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죠. 멤버가 3명입니다. 아일랜드인 에버라스트, 그리고 또 아일랜드인 데니보이와 라트비아인이었던 DJ 리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3명의 백인으로 이루어진 백인 힙합 그룹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힙합 그룹이 1992년도에 사이프러스 힐에 DJ 먹스가 프로듀싱을 한 앨범을 하나 냅니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힐의 DJ 먹스가 발음이 안 좋죠? DJ 먹스라는 프로듀서가 프로듀싱을 한 앨범으로 자신있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해드렸던 점프 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92년도를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아마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Jump Around라는 곡이 사이프러스 힐의 Insane in the Brain이라는 곡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고요? 그 DJ 먹스라는 프로듀서가 사이프러스 힐의 DJ였던 거죠. 그러니까 곡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원조는 점프 어라운드라는 거. 그래서 이 점프 어라운드 곡이 굉장히 신이 납니다. 정말 고개를 까닥까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1집이 이렇게 빌보드 차트 3위까지 하면서 성공을 했지만 이제 2집, 3집은 1집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3집만 내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1집이 굉장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MC와 한 명의 DJ, 아까 DJ 리설이라고 말해드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MC가 뭐냐? 2 MC인데 MC가 뭐냐? MC는 힙합에서 래퍼를 말합니다. 영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마이크로폰 체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고 랩을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마이크를 계속 체크한다는 뜻으로 그 앞에 M하고 C를 따가지고 MC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래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유재석 MC, 강호동 MC는 뭐냐? 이 MC의 뜻은 마스터 오브 세러머니입니다. 세러머니가 행사란 뜻이죠.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행자를 그 유재석 MC 할 때는 그 MC의 뜻이 바로 진행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힙합의 MC는 이 마이크를 체크한다. 랩을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래퍼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8마일에 보면 MC가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죠. 랩배틀을 시키면서요. 그때 그 MC가 바로 그 MC인 거죠. 둘이 나와 래퍼해 하면서 자기가 마이크를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때 그 MC가 바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진행을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뜻은 마이크로폰 체커 래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투 래퍼, 투 MC 래퍼들과 그리고 DJ 한 명으로 이루어진 웨스트 코스트 서부 힙합의 백인
힙합 그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점프 어라운드를 들으면 굉장히 신납니다. 그 당시에 왜 3위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 음악이 깔려있는데 히히히히 하면서 말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게 정말 좋죠. 그리고 스팟라이트는 하이라이트를 말합니다. 곡의 스팟라이트가 바로 점프 점프 어라운드 점프 점프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어요. 예,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신이 나죠. 정말 나도 점프 뛰어가고 싶을 만큼 예, 그렇게 된답니다. 아무래도 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도 말해드렸지만 라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딱 라임이 예, 들어맞는 거죠. 라임이 무슨 뜻이냐면 모음과 자음을 예, 맞춰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거나 그 단어에 맞게 변화를 주거나 예, 이런 거를 라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곡에 보면 라임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아마 노래를 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노래는 예, 하지 않겠습니다. 힙합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 송이 그냥 점프 점프 어라운드 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점프 점프 어라운드란 뜻은 어라운드가 예, 주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위를 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뛰어라 이런 예, 뜻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점프 뛰어라 이런 예, 뜻이죠. 중간에 예,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두 가지 예, 그 힙합 랩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보면 I got the skill, come get your pill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I got the skill, come get your pill 이란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I got the skill, 예, 나는 얻었다, 스킬이 있다. 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Come get your pill. 와서 네 필대로 가져가봐.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 스킬이 있는데 원한대로 가져가볼래?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라임이 뭡니까? 예, 스킬, 필이죠. 스킬과 필이 라임이 예,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사가요. When I shoot the gift, I shoot the kill.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When I shoot the gift, 나는 슛이 쏘다란 뜻이에요. The gift, 내 재능을 gift, 재능을 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랩을 할 때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gift를 쓸 때, 사용할 때, I shoot the kill 이렇게 말하죠. 나는 쏜다, 죽일 만큼 쏜다, 죽이기 위해서 쏜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재능을 내 랩을 하면 너를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잘한다 이런 뜻이죠. 의역을 했습니다. 원래 뜻은 선물을 쏘면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의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앞에 단어 I got the skill, come get your pill 요거에 대응하는 말이니까 그 문장과 예, 문장을 의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요. 나는 스킬이 있어. 랩 스킬이 있단 말이야. 네 필대로 가져가봐. 내가 랩을 하게 되면 너는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감동할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 제가 그냥 의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또 라임이 하나 있죠. 맞춰보세요. 뭘까요? 기프트 킬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킬, 필, 기프트, 킬 이런 식으로 딱딱 라임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예, 다른 것도 아마 그 랩을 들으면 여기서 라임을 썼구나. 여기서 운을 맞췄구나. 예, 이런 거를 예, 느낄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80년대, 90년대 힙합을 올드스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곡이 정말 올드스쿨에 정말 빛나는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도 때 흑인들이 힙합을 지배를 했을 때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백인 래퍼, 백인들만 이루어진 백인 힙합 그룹의 바로 점프 어라운드 이 곡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따라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신나고 이 곡을 들으면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고개와 다리가 까닥까닥 거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히잉히잉 하는 말 울음소리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보시면서 feel 느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다음 시간도 만날 수 있기를.